이어 제주어 뉴스가 방송됩니다. 다들 편안해지앙 제주원 뉴스오다. 민선 8기 오형훈 제주도정이 차기 도정의 비전광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인수위원회는 요후루기 보고회에서 차기 도정의 표어로 다헌디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설정하였다. 미래 비전으로는 위대한 도민시대 사름광 자연이 행복한 제주로 설정하고 도정의 5대 기본가치로 자주광 분권, 존중 실용, 도전을 제시하였다. 정책 과제로는 100개의 사업을 마련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의 도입광 15분 도시 조성, 20개의 상장기업 육성 등 6대 핵심 공약이 포함되었다. 대화진 소상가족관계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었다. 대법원은 넘은돌 23일 대법관 회의를 요랑 소상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개정된 규칙에는 소상가족관계등록부 작성광 정정 대상에 희생자광 유족 마랑도 위원회가 결정하는 유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한한 호적 불일치 유족도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가족관계를 고청 보상금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진 게 마심. 올리 월동논비광 당근 사발로물이 또시 과잉 생산될 것 담수다. 제주도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재배 의향 면적이 13,000여 헥타르로 넘은 해보다는 97헥타르가 감소하였다. 경원디 월동논비광 사발로물은 넘은 해보단 헛설 줄었지만 팽년보다는 하곡, 당근도 올리 산지 폐기 권장하였신디도 넘은 해보다는 5% 정도가 하된 거람수다. 경원한 월동논빈 1,000헥타르 이상 사발로물광 당근도 감축허여사 할 것 담땡 고람신계마심. 제주도는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허곡, 농지를 휴경하거나 똔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 된 고람수다. 앞으로 학교 급식용 김치는 몬딱 학교에서 직접 도망 공급할 예정이오다. 제주도 교육청은 요호루기 똔지역 학교 급식용 김치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들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출을 결정하였다. 경원한 앞으로 학교 급식실에서 제공하는 김치는 학교에서 직접 국내산 재료로 도물 거랭 고람사. 앞으로는 농지 취득 절차가 헌승 강화될 것 담수다. 제주시광 서귀포시는 농지법 개정에 돌랑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거랭 고람사. 농지위원회는 동지역 두 바띠광 읍면지역 12 바띠에 설치할 건디양 지역 농업인광 농지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데냄사. 앞으로 위원회가 설치되면 시사름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주소지 외에 또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서 헌댕 고람사. 이돌부터 유류세가 추가로 노림엉 휘발유광 경유값이 리터당 38원에서 57원 노린대는 햄사. 정부는 이돌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의 30%에서 37%로 확대하염수다. 경원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인하되염수다. 경해도 직영주유소는 바로 가격을 노릴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데는 2주나 걸린다는 한 주유소에서 인하된 가격이 반영되기 고장은 시간이 헛설더 걸릴 것 담수다. 이쪽 더운 날 바다에 가면 발창 조심해요. 뭘 조심하라고요? 발창! 발창은 더위란 뜻 아닌가요? 발창은 발바닥이란 뜻 아닌가요? 발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디디는 발의 아래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위라고 하는 말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발바닥이라고 표현해 주신 분은 정확하게 팔창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주 팔창에 해당하는 표준어는 발바닥입니다. 팔창이라고 하는 것은 발의 아래쪽이기 때문에 여름철이어서 모래 벌판을 걸을 때에 발창 지주한 못 걸으켜 발바닥이 뜨거워서 못 걷게 나라든가 아니면 발창이 밋밋한 게 그게 평발이야 발바닥이 밋밋한 게 그것이 평발이야 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 뜨거! 발창이 다 타버리겠네요.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나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발창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맨발로 뜨거운 곳을 걸어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아주 덥다라고 할 경우는 앞에다가 싹싹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싹싹 덥더라든가 아니면 땡볕 이런 말을 붙여서 조작뱉기 소감수다 땡볕에 수고하십니다 하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한라산 구상낭의 종자결실률이 이례적으로 막 높게 나타났지는 않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걷는 걸 보난 한라산의 영실광, 성판악, 윗새오름 등 일곱 밭에서 구상낭의 종자결실량을 조사하여 신 뒤 암꽃의 결실량이 헝그루당 평균 120개로 예년에 비하여 하역 나왔지는 않습니다. 경원 뒤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구상낭의 25%는 수세가 약하연에 개화하지 않은 걸로 조사되었지는 않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올리 종자결실률이 높은 걸 보난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연구도 허행 고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국내에서는 체험으로 갯벌식생 복원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돌랑 110소억 원을 들여 성산읍 광치기 해변을 중심으로 잘피광, 순비기낭 등 제주자생 염생식물을 신경 해안생태계를 복원할 예정이오다. 현재 지역주민광 전문가 등으로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내 심의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기본조사광 설계가 이루어질 것답니다. 서귀포시는 이 사업이 연안 생태계 복원과 새로운 탄소 흡수원 조성의 모범 사례가 될 걸로 기대하옵니다. 제주에서 제비생이의 이동 경로 연구가 본격 이루어질 것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9일 고장 경상남도교육청 우포생태교육원과 공동으로 제비생이의 생태탐구 공동조사를 진행하옵니다. 경어제는 한 도교육청은 제비생이 20여 머리를 포획한 후에 소형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돌려보낼 예정이오다. 이번 연구에는 도내 제비생이 생태탐구 학생 동아리 학생들과 교사가 곧이 참여하였습니다. 삼촌들, 이번 여름에 물놀이 사고 맹심들 하실서에 요새 바당에서 물놀이 허당 보름에 불려나거나 해 조류에 끌려간 사고 하역 난된 허난 조심해 사쿠다. 경원한 물놀이 할 때는 양 고치 댕기는 사람끼리 어디신지 잘 배려사대고 해 구명조끼는 항상 거정 댕겨야 돼 마심. 특히 아이들이 사고가 하역 난된 허난 지네끼리 물놀이 간된 험은 어멍이나 아방주 혼명은 꼭 고치 댕겨 사대고다. 맹심들 하실서에. 올해는요 안전수칙 잘 지키고 물놀이 사고 예방허용 즐거운 여름철 보내십서예.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어쿠다 편한들러십서예.